그러니까 내 음성을 끌려고 이렇게 그냥 화면 터치하시고 터치하시고 여기 보면 음소거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잠깐만요. 네. 하고. 네, 조금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안 보여. 아, 예, 시작하기 전이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들어오셨으면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여러분 얼굴 뵙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여러분들 다 뵈어줘요. 아, 네. 여러분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교육 동선이 화면이 잠깐만요, 목사님. 네, 교우 여러분 얼굴 봐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많으신데 얼굴이 안 네. 보여요. 보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조지한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자기 들어오면 같이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소리는 이걸로 듣고 화면은 이걸로 봐야겠죠. 말씀하시는 분만 마이크를 켜고 듣는 분은 정권사님 마이크 음성을... 부터 마이크 꺼주세요 정권사님. 네네. 네. 그 이수근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게 보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집중하여서 잘 강연을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그 웨비나를 하게 됐고요. 아, 오늘 초청한 우리 김명주 박사님은 아, 서울 여자대학교에 계시고 아, 저하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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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계속 그만해. 학교를 같이 하고 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그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발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보내준 자료가 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제가 강의할 부분의 일부도 또 포함이 돼 있어서 오히려 그냥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제에 대한 강의는 다음에 또 2차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준비한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그 교수님께서 준비한 것 듣기 전에 제가 우리 김현희 교수님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행사를 계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왜 디지털 세상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서 왜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불과 2019년에 우리 그 서울대학교라든가 모든 대학교의 총장님들이 축사에 나온 키워드를 분석을 하면 이런 키워드, 도전, 미래 뭐 이런 것들로 됐다고 분석이 나오는데 불과 3년 뒤에 올해에 나온 이슈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선교와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비전 지금 TF팀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공개 웨비나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할과 우리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제 강의보다 우리 특강으로 모신 우리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볼 텐데 우리 저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도 거의 같이 공부를 했는데 탑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최근에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후보에서 학교에서 와우. 1등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아쉽게 다른 분이 되셨지만 아마 그 학교 대학교 구성원 전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선생님 나오셨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같이 학회 활동하면서도 늘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심도 깊으셔서 우리가 아마 그 교수님을 통해서 아마 또 다른 많은 배울 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 강사로 제가 초청을 했고요. 담임 목사님 허락을 또 듣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네, 그럼 교수님 제가 호스트 권한을 넘겨드릴 테니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 네,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호스트 권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박수로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그냥 쳐도 네. 돼요? 네네 박수 쳐도 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호스트 전환 드렸습니다. 아,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 네. 예, 예. 네, 그 명성교회는 제가 이번에 처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서울여자대학교하고 같은 교단이더라고요. 서울여대가 예장 통합 측에서 세운 대학인데 예, 같은 교회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뭐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건데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제 저는 교회는 서울여대 안에 있는 대학교에 나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목회협력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로제도가 없고 그 투표해서 이렇게 4년간 임직을 하는 목회협력위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회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이사로도 있고요. 극동방송 시청자위원으로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한 3년 정도 교수님들 연구원들이랑 같이 해서 작년 재작년에 국가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드렸던 뭐 그거로 인해서 좀 이렇게 훈장도 받고 몇 가지 칭찬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강의를 주로 이제 학교 밖에서 많이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왼쪽은 주로 이제 기독교나 교회나 단체에서 했던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주로 공공단체나 정부기관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그 2017년 벌써 한 4년 됐네요. 4년 전에 처음 강의를 이제 극동방송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뭐 여전도회라든지 교회, 뭐 선교단체 이렇게 쭉 준비를 했고 오늘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강의하기는 오늘이 딱 20번째 강의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보통 제가 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할당을 해서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1시간 약간 남짓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록을 진짜 줄인다고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뒤쪽에 있는데 이걸 오늘 두 갈씩으로 하자. 그래서 앞쪽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쭉 풀어가는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부담을 가지면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더 좋았는데 이 평일날 저녁, 오늘 평일날 저녁이죠. 평일날 저녁에 줌으로 해서 교회 모임을 하는 데가 있다는 사실에 아주 제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컸고요. 야, 이 참 특이한 교회다. 앞서가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쭉 들여다보면서 아 이제 교회의 색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저랑 많이 비슷한 교회일 거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를 준비할까 그러다가 이 사진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는 분들 혹시 네. 네. 네, 이게 그 누가 그렸을까? 이게 그림 그린 겁니다.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그린 건데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 혹시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지난주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네네. 네, 이 고호입니다. 고호. 고호 별이 예,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던 고호가 우리 저기 배성태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니까 군대 아마 군대 가는 친구 같아요. 머리를 네, 깎은 친구를 이렇게 목사님이 포옹해 주시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받아서 구글의 인공지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구글 네. 인공지능한테 줘서 고호의 스타일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고호의 스타일로 사진을 바꿔서 그린 겁니다. 만약 고호가 살아 있으면 이 장면을 그렸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자, 이렇습니다. 원래 사진은 이 모습이고요. 이 사진을 이제 구글의 AI 중에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넣어주고 선택할 때 인공지능한테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은 화풍으로 그려달라 그러면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공지능이 별거 다 하죠. 네, 별거 다 합니다. 죽은 사람의 화풍도 살리고 요즘은 글을 쓴 다음에 야 이거를 셰익스피어가 만약에 살아 있어서 내가 말했던 문장을 쓴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쓸지 한번 바꿔달라 그러면 셰익스피어 시대의 문법과 그 문체와 셰익스피어 톤으로 다 바꿔줍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급속도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거를 이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은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고 주일날이나 특별한 모임 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마음의 생각의 시간들은 세상 밖에 있는 걸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 이렇게 많이 빨리 바뀌고 있는 세상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던 게 2017년인데 2017년에 독일에 있는 스테반 크랩스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는 로봇 목사를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이제 있는데 그 축도할 때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인데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다섯 개국 언어로 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화면도 보여주고 말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옆에 있는 손이 이제 축도할 때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락 우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그 왜 이걸 만드셨을까 목사님이 참 시간이 많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정통 독일의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걸 만드셨을 때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담을 쌓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님도 나오고 인공지능에 의한 목사도 나오고 인공지능에 의한 신부나 뭐 이런 부분도 다 나오는데 부처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세상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주려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의 목적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단지 그냥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으로 저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나 사회적 기준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교회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이나 책무감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잘 분별하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요즘 시대 흘러가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자 이랬는데 이제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 제가 이제 이걸 강의 보통 서너 시간 하면 마지막 네 제가 약간 음이 꺼져서 제가 이 앞에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강의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들으시고 왜 김명주 교수라는 사람이 와서 저런 이야기를 했나 그 이야기를 뒤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장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뭐 거의 전부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선교와 전도의 시각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너무나 잘 하시는 건데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역지사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 선교를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눈앞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의 미래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교회 나가면 당신처럼 되는 거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갈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교회 나가게 되면 바뀔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지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당신처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교회 나가는 사람처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전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진짜 뭐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빼고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든지 예를 들면 교회를 보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에서 보면은 아 교회는 차라리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무슨 사회 구제 단체보다도 못하다 막 이런 평가를 본인이 이제 뭐 오해일 수도 있지만 갖고 있다면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바울을 봤을 때는 아 바울처럼 예수 믿으면 옥에 갇히는 건가 보다. 나 그럼 예수 안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비록 옥에는 갇혀 있지만 그가 옥에 갇혀 있어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그가 기뻐하는 모습이나 어려움을 뚫고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뒤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바울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알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공감대를 줘야 되고 희망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교회를 보면 청년들한테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에 거의 안 나오는데 특히 모태 신앙인 청년들은 부모님 때문에 대학 때까지는 좀 나와줘요. 진짜 부모님 체면을 봐서 중고등부 나오고 대학 청소년 청년부 때까지 나와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스스로 떠납니다. 더구나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닌 청년들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나가면 자기는 청학동 사람으로 될 것 같대요. 청학동 사람. 세상과 담 쌓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나 희망을 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사회도 보면은 교회가 건물도 크고 그 지역에서는 제법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교인들만의 공간으로 많이 제한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연결 공간으로 그래서 지역사회에 요즘 많이 교회들이 많이 공간들을 열어놓죠.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어디 모일 장소가 제대로 없어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넓은 공간에서 가끔씩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결 공간으로 이제 이 사회에 다가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고 옳은 것은 우리가 수용하자 이렇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아,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뭔가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이제 소망이 있어야만 전도와 선교가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교회가 이제 무관심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소화해내면서 뭔가 비전들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기성세대보다 새로 자라는 세대의 숫자가 더 크리스천들이 적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조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마른 목걸이였는데 요즘은 교회 나오는 구성원의 구성비가 역삼각형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삼각형. 그래서 기성세대가 교회를 훌륭하게 지어놓고 교회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놓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정작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많은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을 이어받을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청년들, 뭐 길게 보면 청소년이나 아동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들의 고민은 뭘까? 교회가 과연 청년들의 고민들을 많이 고민해봤을까? 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사실은 취업이에요. 취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전체의 숫자하고 청년들 일할 수 있는 청년의 숫자하고 딱 비교하면 정확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정규직은 한 3분의 2 정도는 정규직, 2분의 1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한 2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을 통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청년이 취업했다가 또 잘리고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다가 재수하잖아요. 재수 삼수하면 막 부담스러워요. 부모님 볼낯이 없어서 그러다가 잘못 생각하면 재수 삼수하다가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정말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데 대학을 나온 다음에 취업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하고 비율을 따지면요. 거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 못 가서 자살하는 청년들보다는 취업 못해서 자살하는 청년 숫자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는 거는 거의 진짜 절망적인 거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리고 대학은 재수 삼수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낮춰서 학교를 갈 수는 있지만 취업은 1년, 2년, 3년 취업 재수를 하다 보면요. 갈수록 취업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한테 이야기 많이 하는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많은 직장과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제가 교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많은 예산 중에서 구제비라는 걸 쓰죠. 되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사회에 도와줄 사람을 위해서 구제비 내지는 선교비를 쓰는데 이걸 청년 구제비, 청년 선교비로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큰 교회 같은데 예산이 있으면 1년에 그 청년들이 이제 스타트업 보통 기업을 만드는 거죠. 가게를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데 교회가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에서 하나의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뭐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 적게 줄 때는 이제 천만 원, 이천만 원이고 많이 줄 때는 1억, 1억 5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평균이 보통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보통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버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한테 좀 큰 교회한테 제가 그랬어요. 1년에 한 1억씩만 청년 선교비를 잡아주십시오. 그 청년 선교비 가지고 1억 가지고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매달 보고받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구제비는 구제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미국의 뭐 산호세 같은 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보통 스타트업이 100개가 생기면 한 5년 정도에 5개 정도가 살아남거든요. 95개는 없어집니다. 5개가 100개 이상의 가치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한 100개만 만들기 좀 심하니까 한 10개만 만드십시오. 10개만. 10개 만들면 10개 중에서 하나는 살아남을 거다. 9개는 사라질 거고. 근데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제비는 구제하고 나서 휴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구제 선교비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시니어들. 이미 기업도 많이 해보고 사회에서 많은 인맥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는데 이제 막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은 열정과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노하우들이 없고 인맥들이 없으니까 교회의 그런 시니어층하고 이렇게 컨설트 그러니까 경영에 개입하게 하지 말고 컨설팅을 맺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교회 안에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무 상담도 해주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활용 같은 거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해주면 이른바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대 간 격차인데 세대 차이 세대 간 격차가 있어서 보통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녀 간에 잘 교제를 안 하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한 청년들이 시니어들에게 IT도 많이 알려주고 스마트폰 쓰는 법도 알려주고 거꾸로 시니어들이 어떤 인맥이나 노하우들을 이제 전수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제가 제 제안을 받아들인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1년에 그 스타트업을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5천만 원씩 한 해에 3개씩 뽑아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게 이제 잿밥에 눈이 어두운 청년들이 청년부에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청년부에 와서 청년부 활동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지원하려면 최소한 교회 1년 이상 나와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 하니까 꾸역꾸역 이게 어디서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서 저는 이게 거의 100년 전에 미국이나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업할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구제사업 이런 거 했던 부분들이 지금 교회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가에 대한 책무성인데 제가 이제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회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분들이 연로가 되셔서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할 수 있는데 며느리가 인공지능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손주라고 치면 손자가 할아버지 저 이번에 결혼할 건데 인공지능이랑 결혼할래요. 이제 손주 며느리가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하고 결혼하는 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동성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동성 연애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죠. 합법화 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학교 가면은 그 학생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옛날에는 father, mother 이랬어요. 엄마, 아빠. 지금은 parent 1, parent 2 이래요. 왜냐면 부모 1, 부모 2가 둘 다 남자일 수 있죠. 왜냐면 이혼하고 나서 뭐 동성 결혼을 했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가셨던 이제 재무교포분들이 옛날에는 그랬대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들 때나 우리 손주 때는 정말 소원 하나가 뭐냐면 같은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손주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손주 며느리도 뭐 그랬는데 예, 시간이 지나니까 아시아 뭐 중국이나 일본까지는 괜찮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흑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요. 최근에는 동성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요즘에 로봇 형태로 나오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훅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훅 빠져서 중독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얘한테 다 물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국가한테 나 얘하고 결혼할 건데 왜 결혼을 혼인식을 못하게 하느냐 법 바꿔달라 막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바른 윤리하고 가치관을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소수 차별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인공지능하고 결혼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불멸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해요.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삶. 내지는 오래오래 사는 거. 150세, 200세 사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150세, 200세 사는 거 기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반대를 해요. 그렇게 오래 살면 그렇게 오래 살면서 내가 인류나 사회나 가족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없는데 오래 사는 거는 사회적인 짐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연 전체에서 받아줄 수 없는데 그 자연을 거슬려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도 어긋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반기독교인들이고 되게 진화론자도고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도자를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미래 사회를 결국은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나 청년부에 이 미래 사회를 잘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풀고 기도하면서 풀 수 있는 영적 인재를 기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애프터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자세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코로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교회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가 돼서 조금만 모이면 이제 집단 감염의 주역으로 교회가 많이 찍히죠. 그래서 많이 핍박도 받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맨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공동체 예배를 회복할까 많은 고민하시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성가대도 제대로 못 세우니까 성가대 솔리스트 저희가 이제 사례를 하거든요. 성가대 솔리스트 못 세우겠네. 그러면 성가대 솔리스트 페이도 없애자.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하고 이러니까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페이도 좀 줄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협력위원이라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반대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코로나 이거는 코로나가 잠깐 한두 달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전염병이라서 길게 갑니다. 길게 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앞으로 쭉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달 안 모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뭐 안 모이니까 페이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왜냐면 헌금도 주니까 페이도 줄이자 뭐 이런 논리신데 그러지 말고 똑같이 가고 대신에 코로나랑 같이 갈 때 교회는 어떤 형태로 예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서 비대면의 새로운 프로그램, 미디어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고료를 더 드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백신이 뭐 영원히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변종들이 나타나죠. 지금 뭐 변종들 변이가 심지어 기존의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태는 계속 백신이 나올 때까지 또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애프터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를 생각을 하고 해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공동체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찬이나 성례를 더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서 비대면이나 미디어 중심이었던 전략들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에 대한 결론이고 재미없으시죠? 원래 글자로만 쓰여 있는 거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자, 숫자 문제. 저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제가 그 만세 독립 만세 할 때 그 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33인 명단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1919년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3천만이 채 안 됐거든요. 지금 뭐 이제 5천만 이러는데 3천만이 채 안 되는데 기독교인이 30만 정도였어요. 그러면 불과 1%도 채 안 되는 상황이죠. 전체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선언문에 있어서 33인 가운데서 16분이 크리스천이세요. 16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16분이나 되시는 분이 선언문의 거의 50%죠.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인이 더 많음 할 수 있을 텐데는 사실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인구의 1%도 기독교인이 안 될 때 이런 선언문에 있어서 거의 한 50%를 크리스천들이 참여를 했고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큰 방향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교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소수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명감, 소명감을 받은 사람들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1960년대로 가세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버스에 차장이 있었던 시절 있죠. 탕탕 치면서 오라이 하고 출발하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타고 다녔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막 창문으로도 막 뛰어내리고 뭐 이랬던. 근데 지금 바뀌었죠. 한동안 차장이 없어지면서 회수권 토큰이 이렇게 생기더니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휴대폰이나 티머니 같은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이죠. 거의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바뀌었던 거고요. 자, 없어진 직업. 차장이라는 직업이 없어졌죠. 차장이라는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는 그 복고풍 문화를 위해서 차장을 새로 고용을 했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이제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안내해주는 안내원처럼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복고 문화를 위해서.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 살아가는 형태가 바뀌고 따라서 어떤 직업들은 사라집니다. 자, 빨간색 전화기 혹시 주황색 기억나세요?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돌렸던 공중전화기 없어졌죠. 공중전화기가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나라 비상시의 통신수단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기는 쓰지 않아도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이 모든 거를 다 대치를 했고요. 우체통도 사라졌습니다. 우체통도 마찬가지로 기본 인프라 때문에 최소한의 것은 있고요. 옛날만큼 뭐 많이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고받았던 소식은 뭘로 주고받느냐? 카톡, 뭐 SNS,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문자 이런 걸로 다 대시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이게 사라지면서 덩달아서 사라졌던 직업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없어진 게 전화번호 부채. 기억나세요? 인명부, 상호부.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부 배포하는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랑 가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받아왔던. 받자마자 뭘 하냐면 내 이름이 이 안에 몇 명이 나와 있을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 막 찾아보고 막 이랬던 걸 기억해요. 그다음에 매년 이제 어느 기관들이 되게 연감 같은 걸 내죠. 올해 한 해 동안의 삶 이런 거 연감 같은 데 다 사라졌습니다.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다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얘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휴대폰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전화번호부는 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상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턴. 외국 영화인데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인턴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은퇴하신 나이 많은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배우가 은퇴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전화번호부 만드는 회사의 간부였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부 만드는 회사가 사라지면서 이제 직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턴으로 활동했던 영화가 인턴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사라지는 것들이 많죠. 자, 이건 이전에 이제 전철입니다. 전철. 지하철역, 지하철 1호선, 2호선. 줄 서서 표를 영무원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2009년에 이게 자판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판기로. 자판기로 바뀌었고 자판기로 바뀌다 보니 영무원들이 필요 없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투표를 했어요. 영무원 바꾸지 마라. 자판기 너무 불편하다. 그냥 영무원한테 저 인천 가요. 그러면 1구간, 2구간 이렇게 알아서 거스름돈 내주는데 이거 자판기 앞에 가지고는 다 이렇게 내가 가려는 여기 몇 구간인지 선택하고 그다음에 종이돈을 이렇게 모시듯이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투표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쪽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기술이 안 가나요? 불편하면 불편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갔죠. 보통 이걸 이제 기술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기술에 한번 힘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 도입하지 말라 뭐 막 난리를 펴도 얘는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거죠. 사회가 발달할 때 그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결국은 그 기술이 사회 발달을 끌고 간다. 이게 이제 기술 결정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 요즘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죠. 그런 건 나오면서 야 이거 인공지능에 문제 있다, 메타버스에 문제 있다 그래도 얘는 무조건 사회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기술 결정론인데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칼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런 뭐 사회주의 이론 같은 걸 특별히 터부시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시 좀 고개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2010년에 타임하고 뉴스윅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글로벌한 유명한 양대 주간지죠. 뉴스윅이 12월 달에 2010년 12월 달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What the internet killed. 인터넷 때문에 사라지는 것.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봤지만 전화번호 우체 사라졌죠. 레퍼런스북의 영감 사라졌죠. 그다음에 영감 사라졌죠. 비디오 가게 사라졌습니다. DVD 대여점 다 사라졌죠. DVD 대여점. 제가 옛날에 그 저희 동네에 꼬마가 있었는데 이 꼬마의 꿈이 자기는 크면 DVD 대여점 하는 게 꿈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DVD 대여점 옆에 이렇게 소설과 만화책도 같이 대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계속 앉아서 소설만 보고 만화를 봐도 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DVD 대여점. 그래서 본인은 만화책을 한없이 봐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DVD 대여점이라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거 사라졌습니다. 꿈이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없어지는 것들 여기 뭐 팩트 나오죠. 팩트. 요즘 뭐 가짜 뉴스 뭐 언론법 지금 고치는 것 때문에 국회가 난리인데 이미 이 10년 전에 팩트가 사라질 거다, 뭐 프라이버시 사라질 거다 이미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윅이 이 기사를 낸 2011년부터 딱 1년 뒤에 사라졌습니다. 본인이 사라질지 몰랐죠. 그래서 2012년 딱 2년 뒤죠. 12년 스펙테이터라는 잡지가 더 스펙테이터라는 잡지가 Who Killed Newsweek 딱 2년 전에 뉴스윅이 썼었던 기사를 그대로 패러디했어요. 누가 뉴스윅을 죽였는가? 그래서 이게 뉴스윅의 라스트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내는 거 폐지한 것도 종이로 내는 거. 종이로 내는 거 폐지하고 인터넷으로 옮겼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폐간한 다음에 아 그래도 종이로 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인터넷하고 종이판하고 다시 이렇게 자리매김을 잘해서 2014년에 다시 복간했습니다. 복간.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상이 바뀌는 거 이야기를 누구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공부하면 되니까. 야,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직업 사라진대. 막 그랬는데 그 말하고 있는 당사자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3차 산업혁명, 흔히 이제 정보화 기술에 의해서
정부와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온 걸 이야기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정부와 사회에서 보통 지능정보사회라고 하는데 그때 기술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옆에 뭐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뭐 스마트폰 많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한 70년 되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가장 많이 각인됐던 거는 사실 2016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세돌,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2016년보다 훨씬 5년 전이 2011년에 인공지능이 정말 무서운 거네, 대단한 거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5년 전에 미국 전체가 다. 여기 제퍼디라는 퀴즈쇼가 있는데 뭐 우리로 따지면 장학 퀴즈?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인 상대라는 퀴즈쇼인데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퀴즈쇼입니다. 상금도 많고. 거기에 여기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켄하고 브래드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제퍼드 퀴즈쇼에서 가장 많이 우승했던 사람. 그다음에 제퍼드 퀴즈쇼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받았던 사람 둘을 불러놓고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하고 퀴즈쇼를 벌인 게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왓슨이 사회자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듣고 본인이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주 현격한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챔피언들을 다 따돌렸죠. 이걸 보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똑똑하다는 퀴즈 왕들을 다 물리치고 영어로 다 이해하고 영어로 다 대답하는 인공지능을 보면서 야,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우리는 이제 그걸 5년 뒤에 알았죠. 5년 뒤에 예, 알파고를 보면서 그 이세돌이 세계 챔피언 랭킹에서 1위는 아니에요. 챔피언을 여러 번 했지만 당시에 세계 챔피언 1위는 이제 커제라는 사람이었는데 커제가 자기는 1등이다. 이세돌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파고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다가 실제 1년 뒤에 2017년에 커제하고 알파고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알파고가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알파고 경기를 해서 3대 0으로 졌습니다. 3대 0. 그래도 이세돌은 4대 1로 한 번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알파고가 프로에 데뷔해서 전체 바둑을 두었던 전적이 69전 68승 1패예요. 1패는 이세돌한테 한번 패한 거죠. 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둑계를 은퇴했죠. 그래서 이제 바둑계를 은퇴해서 알파고가 요즘 이제 게임도 하고 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2016년에 우리나라 건너편 일본에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일본의 동경대 의대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의대잖아요. 뭐 날고 긴다는 의사들이 모였는 게 동경대 의대인데 동경대 의대에 여기 류키미아라는 게 이제 백혈병인데 약 한 70세 가까이 되는 아주머니 백혈병 환자가 있었어요. 동경대 의대에 3년간 다녔는데 3년간 뭐 류키미아의 백혈병의 원인이 한 1000가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만 처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처방을 잘 못한 상태에서 일단 동경대 의대에서 약을 두 가지를 줘서 투약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제퍼드 퀴즈쇼를 1등을 했던 2010년에 IBM이 뭘 했냐면 어떤 의대에 가서 암에 관한 지식을 계속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암에 관해서 교과서, 그다음에 진단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학습을 한 다음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환자를 처음 환자를 맞이한 게 동경대 의대예요. 이게 이제 2016년이죠. 2016년. 2016년에 그 70대 환자를 딱 이제 진료를 했죠. 진료하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진. 약을 바꿔야 됨. 그래서 약을 바꿨죠. 약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일본을 뭐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죠. 이건 뭐냐면 의사 동경대 의대에 있는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뭐 삼성의료원에 있는 의사보다 더 똑똑하다는 그 의사들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의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같은 해 우리나라의 이제 길병원 가천대 의대, 가천대 의대에서 이걸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 한 7개, 8개가 동시에 도입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의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현대 아산 뭐 이런 데서 IBM 거 인공지능 의사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요즘에 닥터 앤서라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의사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체하기 위해서 여하튼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하는데 그 당시에 가천대 의대에서 쓰고 나서 가천대 의대 이사장님이 길 총장님이시죠. 의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병원장으로서 앞으로 의사들 명의 안 모신다. EBS 명의 한번 모시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분들 진료하는 시간도 하루에 일주일에 며칠 제한되어 있는데 뭐 IBM 왓슨 갖다가 쓰면 얘는 24시간 내내 진료할 수 있고 뭐 휴가 달란 말도 안 하고 사람이 밀리면 이렇게 포트만 늘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명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잘생긴 남자 의사들을 해박한 남자 의사들을 창구에 배치시켜서 그 의사가 환자와 IBM 왓슨 사이에 연결만 잘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의사 수준의 한 10분의 1만 고용을 해도 지금 규모의 병원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 도입할 때 너무나 흥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전문직이 없어요. 전문직. 바둑기사. 바둑기사.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바둑을 열심히 공부하면 몇 년 정도 공부하면 이세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 것 같죠. 근데 아까 구글 알파고는 잡았어요. 6개월 만에 잡았거든요. 6개월 만에. 자, 의사. 몇 년 공부하면 의사 면허증을 따서 EBS 명예에 나올 것 같으세요? 보통 10년 이상? 20년? 그런데 이 IBM 왓슨은 딱 1년 공부해가지고 잡았거든요. 1년 공부해서. 자, 이제 미국에서는 요새 연방법원에서 판사 대신에 인공지능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컴퍼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뭘 하냐면 앞에 이제 그 용의자 내지는 이제 피의자가 오면 피의자를 석방할지 가석방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얘는 가석방해줘도 돼. 얘는 절대 안 돼. 그걸 인공지능이 하거든요. 판사는 뭘 하냐면 그 인공지능이 판결한 걸 가지고 법적인 선언을 해요. 선언. 법적인 선언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요즘 주식 많이 뜨죠.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 주식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는 이제 자산관리회사들이 있거든요. 자산관리회사 뭐 그 웨이브 프론트라는 미국에서 1위 가는 자산관리회사는 그 안에 이제 주식부터 주식, 부동산, 뭐 저금했던 돈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대신 관리해주는 전문가가 한 3,500명 정도 있습니다. 3,500명이 되게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비즈니스 스쿨 나온 전문가들인데 여기에서 주식 그런 그 자산 관리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 수익률이 보통 그 3,500명의 평균 수익률이 보통 한 13% 14% 된대요. 13% 14%. 그런데 첫 해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수익률을 냈더니 3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웨이브 프론트 있는 사장이 3,500명을 3,000명으로 줄이겠다. 나머지 3,200명 해당되는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직업 중에서 가장 전문직이라고 하는 자 지금 나왔던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휴게사 다 사자죠. 이 직업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뭐 요즘에 우리 앱 개발자, 뭐 드론 조종사, 드론 자격 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요즘 나왔던 직업이죠.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직업들이 뭐 우버 택시, 우리나라는 뭐 우버 택시가 안 되지만 외국은 우버 택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3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온 직업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라지거나 새로 나올 직업들이 이제 관심 사항이죠. 말씀하셨던 뭐 휴게사, 뭐 전문 작가, 뭐 다 사라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 네,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을 직업. 그러니까 AI가 와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들을 몇 개를 밑에 꼽았어요. 잠깐 보시면, 치과의사. 아, 치과의사는 인공지능하기에는 너무나 개인별로 구강 구조가 다 달라요. 너무 민감해서 일반 의사 특히 수술을 하거나 진단하는 의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데 치과 의사는 아니다. 치과 의사, 운동 트레이너 보통 PT하죠. 개인별로 PT 트레이닝 하는 거는 로봇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할 거다. 성직자, 목회자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예, 신부님이라든지 영적인 거를 다루는 존재에 대해서는 역시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고 싶어 하죠. 하지 않죠. 이런 거 이렇게 미리 이미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없어질 직업, 없어지지 않을 직업, 4차 산업 혁명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맞섰던 지금 보시면 그 대삼의 물결의 저자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정벌을 해야 된다고 막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이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국내 와서 한국 상황을 쭉 보다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강남 8학군을 구경을 시켜줬나 봐요. 강남 8학군의 그 학원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과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싶었겠죠. 우리나라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봐라. 막 설명했던 이분이 이제 보고 나서 한 이야기가 나는 한국의 부모들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의 부모는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잘못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뭘까요? 앞에 나왔지만 그래도 집안에 한 명은 의사는 있어야 되고 그래도 법조인은 있어야 되고 회계사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특목고 막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국제중 나오고 국제고 나오고 외고 나오고 과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 보내고 하는 건데 이분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 직업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매년 1,0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한 100명 내지 50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미래에는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000명 뽑던 것을 50명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그렇게 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빌 게이츠죠. MS사 회장 이제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 사라지는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 4차 산업혁명이나 소프트웨어나 AI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직업들이 뭐가 사라질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그 진로 탐색을 해요. 내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진로 체험을 하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찾아가요. 뭐 바리스타도 찾아가고 뭐 그 엔지니어도 찾아가고 막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 직업을 가질 때쯤 돼서 사라지는 직업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앞으로 그 중학생이 10년 뒤에 자기가 가질 직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막 경험도 쌓고 자격증 따고 그랬는데 사라지면 꽝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납니다.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도대체 학생들한테 뭘 교육해야 되지? 이게 10년 단위로 막 직업들이 사라지니까 옛날에는 직업이 거의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보였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사시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막 법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검사 되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느 분이 엘빈 토플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엘빈 토플러가 기억이 안 나서 위에 있는 분이 엘빈 토플러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감사합니다. 내가 상품권이 있으면 상품권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유엔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옛날에는 어떤 직업을 놓고 그 직업에 필요한 스킬을 가르쳤어요. 스킬. 예를 들어서 회계사다 그러면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대차대조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다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문제는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전망이 없으면 도대체 10년 뒤에 무슨 직업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새로운 직업은 스킬을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 전문하는 데서 뭘 하냐면 역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어로 컴퓨터스 역량. 보다 더 바닥에 있는 능력이죠. 어떤 직업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력 이런 거죠. 창의력. 창의력은 어떤 직업을 가도 창의적인 사람은 차별화돼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창의력. 그다음에 요즘에 인성. 사람과 사이의 그 인성 이런 거 내지는 컴퓨터를 다루는 IT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쭉 꼽았어요. 제가 뒤에 설명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 7가지, 8가지 이렇게 쭉 꼽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을 대단히 많이 해요. 대학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거 이야기 나오면서 교회에서 그 역량 7개를 가만히 쳐다보면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 역량 교육하기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학교보다 제도권 학교보다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교회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뭐 대학부까지 전부 한번 교회에 기획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자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보다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인재의 역량들을 진짜 잘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프로그램을 바꾸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강의해도 진짜 시간이 많이 되는데 그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프로그램들을 그 유네스코에서 정한 역량 기반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주일학교 교재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전트립 못 가지만 비전트립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진짜 미래의 인재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 진짜 고생하잖아요. 고생하고 부모님들은 이제 소명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 선교사 부부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죠. 내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사실 그 아이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MK 보통 MK나 PK 선교사님들 PK나 목회자님들 MK 그러면 MK나 PK 자녀분들이 일반 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네스코에서 정한 그 미래 인재 역량을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미래 인재 역량에 가장 부합한 사람들이 누군지 봤더니 선교사 자녀하고 목회자 자녀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어릴 때부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막 노출됐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 굉장히 많은 변화, 뭐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왔고 특히 선교사님 자녀 같은 경우는 언어적 다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선교사로 나가서 계시는 나가시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보너스를 앞서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이 가장 미래에 적합한 인재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뭐 그런 시대가 되도록 만드신 게 아닐까 뭐 그런 과장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혹시 들으시다가 불편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세팅을 주셔도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도 뭐 이런 기술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거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책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책은 이거죠. This time is different. 옛날 양치기 그러니까 늑대와 소년처럼 뭐 막 늑대다 이게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들 제발 이번은 거짓말 아니다. 진짜 세상을 바뀐다. 준비하라. 그게 이제 여기 4차 산업혁명의 책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2030 추계전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창조력 코드, 뭐 미래 보고서 2030, 뭐 50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씩은 이렇게 신앙서적이 아니라 이렇게 트렌드 책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4번 있습니다. 4번. 첫 번째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 발명했던 거고 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과 컴퓨터. 네 번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인공지능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5G 이야기도 하죠. 뭐 네트워크가 너무나 빨리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지능화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제가 이거 저 표는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다른 데서 인용한 게 아니라 제가 하루 종일 역사를 다 뒤지면서 막 찾아서 한 건데 요 2004년 왜 2004년으로 나눴을까? 이게 2004년 안 나눕니다. 안 나누는데 그냥 이렇게 칸 때문에 제가 구분한 거고 요 구분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나온 2007년부터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서막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건 사람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외국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요. 3차 산업혁명의 더 심화된 버전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이 요즘 오피니언 리더예요. 그래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요즘 막 인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1차, 2차, 3차, 3차, 4차인데 한번 기간을 볼까요?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산업혁명까지 100년 걸렸어요. 100년. 그 다음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다시 100년 걸렸죠. 100년, 100년. 4차 산업혁명 되는데 이거 20년도 채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빨라졌죠. 20년, 30년밖에 안 됐으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 정보사회, 지금 지능정보사회 가는데 2021년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로 바뀐다고 그럴 때 이전 사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농경사회 있고 지금도 저쪽에 가면 동력기반 사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데 다만 사회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정보기술, 통신기술, IT, CT 앞에서 ICT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 글씨가 4차 산업혁명 때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요즘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화, 초연결화를 이루어서 이게 전 분야, 모든 분야에 뭐 인문, 사회, 농업, 예술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된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잠깐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공지능을 AI라고 그러죠. AI라고 그러는데 이제 알파고처럼 얘는 바둑만 잘해요. 아까 IBM 왓슨 보니까 얘는 퀴즈만 잘해요. 한 몇 년 있다 공부해서 의사로서 암진단을 잘해요. 이렇게 한 분야만 잘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Weak AI, 뭐 영어로는 narrow라고 해요. narrow, 좁은. 한 분야만 잘하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바둑도 하고 장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사람처럼 범용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범용인 것을 제너럴이라고 제너럴. 그럼 사람처럼 다 분야를 다 잘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건데 나오겠죠 언젠가는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위험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안 들을 거다. 그거를 이제 여기 영어로는 싱귤래리티라고 해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 커즈웨일이 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벌써 한 15년 전에 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측을 해서 2045년 되면은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게 결국은 점점 스스로 진화해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슈퍼 인공지능이 될 거다. 초인공지능이 될 거다. 이제 그러면 인류는 끝장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걱정도 많아요. 이분 이제 스티븐 호킹 이분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스티븐 호킹이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썼어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워지니악 같은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이렇게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사장이고 또 요새 그 스페이스 X 이렇게 화성에 쏘아 올리는 사람이죠. 이 일론 머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사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앰비셔스한 꿈이 앰비셔스한데 그 뒤에는 사실 반 기독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뭐 대부분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를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이야기가 인공지능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 수 있다.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을 억제시켜야 되죠. 억제시키거나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럴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래 그러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해지면 되지. 사람 자체가 인공지능만큼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말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뇌를 막 바꿔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 사람이 영생하는 연구를 생물학적으로 하고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그래서 인류에 대한 이제 AI 때문에 우려하는 게 많은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당장 눈앞에 다가온 AI의 문제. 자, 자율주행차.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올해 2021년도에는
자율주행차가 레벨이 다섯 개가 있어요. 1, 2, 3, 4, 5.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여기 4하고 5는 사람의 손을 안 댑니다.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갑니다. 사람이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지는데 1, 2, 3은 사람이 책임집니다. 1보단 2, 2보다 3이 이제 사람이 손대는 영역이 적죠.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레벨 3인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 되는 거 보면 다 레벨 3으로 승인을 받아서 들어올 겁니다. 레벨 3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자율주행차 선전 보면은 막 차가 운전 중인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 레벨 4하고 5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레벨 3에서는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율주행 중에도 핸들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가게 돼 있어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해도 법대로 하면 사실 별로 재미없죠. 뭐 핸들에 손을 얹어놓고 가는 게 별로 재미없을 텐데.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2016년에 테슬라 사고가 났는데 앞에 있는 트레일러가 흰색인데 이 자동차가 그 당시 레벨 3으로 갔거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흰색 트레일러를 하늘로 인식했어요. 하늘로. 하늘로 인식하니까 교차로의 빈 공간으로 인식하고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직진하니까 어떻게 해요? 트레일러 흰색 그 뒤에 있는 컨테이너하고 정면 충돌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운전사가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최초의 테슬라 사고인데 자 우리가 딱 볼 때 이거 인공지능 자동차가 인식 잘못했네. 그럼 책임은 테슬라네.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운전자의 잘못이다 라고 나왔어요. 왜 운전자의 잘못이냐면 레벨 3? 레벨 3은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오류를 일으켜도 그거를 사람이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문제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언뜻 볼 때는 이거 자율주행차 책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레벨 4하고 5가 도르기 시작하면 마구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운전자의 잘못이다. 차의 잘못이다.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 테스트할 때는 완벽하게 돌아갔다.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그 스스로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요즘에 여러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행안부에서 기초수급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직원이 안 합니다. 직원이 안 하고 인공지능이 해요. 이미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 오면 내가 대출 대상인지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을 직원이 하지 않아요. 그 나의 모든 금융자산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 막 따져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은 직원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희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 없습니다.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쓸 때는 걔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을 해라. 그걸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신용등급 3등급이냐? 왜 내가 대출 2천만 원밖에 안 되느냐? 인공지능한테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 못하는 인공지능 쓰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이제 눈에 온 거고 이제 편견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2016년에 밑에 흑인 이 사람을 고릴라라고 인식했어요. 페이스북이 고릴라라고 인식해가지고 이거 차별이다 막 그런 적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테이라는 로봇을 냈는데 채팅하는 로봇인데 여기에 그 당시에 히틀러 추종자들이 들어와서 얘를 막 추가 학습을 시켜가지고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것은 정말 잘한 짓이다. 막 이거 학습을 시키니까 나중에 테이가 유대인 학살을 잘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컴퍼스 이야기했죠. 지금 보시면 여기 백인 전과자하고 흑인 전과자가 있는데 이 컴퍼스가 위험 단위를 이 사람은 3, 이 사람은 10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은 가석방 안 시켜주고 이 사람은 가석방 시켜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은 범죄를 그 뒤에 안 저지르고 이 사람은 그 뒤에도 범죄를 10건이나 더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애플에서 신용카드를 발매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1회 한도액을 보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애플사에서 대답하기를 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신용한도를 정한 건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여기 스티브 워지니악이 아까 나왔죠. 스티브 잡스의 친구였는데 스티브 워지니악이 저도 the same thing happened to us. 우리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리도 모든 재산 다 공유하고 있고 오히려 아내가 더 재산이 더 많은데 아내의 신용 그 지출한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금융위원회가 애플사를 조사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우리들로 따지면 수능 시험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니까 온라인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대학교 배정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뭐 신문 뭐 다 대모를 하고 인공지능이 편견을 가졌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사립학교 아이들한테는 좋은 대학을 배정받고요. 공립학교 아이들은 좋지 않은 대학을 배정을 한 거예요.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가지고는 영국 총리가 나와가지고 막 사과하고 다시 원위치를 돌렸던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인공지능이 뭔가 대신해서 판단하는 게 벌어지는데 그게 사회적 편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공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개만큼 신분이 상승한 동물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그 개는 어떤 존재였냐면 집을 지키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삼복날, 복날 식용으로 되게 쓰는 거로 많이 길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애완견으로 가던 최근에는 반려견으로 바뀌었죠. 반려견이라는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한 번은 이제 이게 2016년에 있던 사건인데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동네 할아버지 네 분이서 여기 이제 올드 잉글리시 쉽독이라고 해서 그 아주 턱 북실북실한 개인데요. 그걸 잡아 드셨어요. 동네에서 잡아 드셨는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보니까 네 분이서 잡아 드시는 장면은 아니지만 끌고 가는 걸 이제 잡았죠. 그랬더니 보니까 이 원래 개가 다른 할머니의 반려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분이서 변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상을 어떻게 주냐면 킬로그램에 얼마씩 드리면 돼요. 그런 건 킬로그램에 개고기 자기한테 개고기니까 이게 뭐 개 한 마리니까 한 40만 원 드리면 돼요. 이 주인은 자기 반려견인데 반려견을 가서 잡아서 먹어놓고 나서 4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얽혀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소송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볼 때는 물건이죠. 물건인데 이게 이제 MIT에서 만든 자폐아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보통 자폐아 선생님이 한두 시간밖에 아이가 집중 안 하는데 이 로미보라는 로봇을 쓰면 아이가 한 4시간, 5시간을 집중을 해요. 너무나 교육과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엄마가 이 청소를 하다가 이 바닥에 있는 이 아이를 발로 이렇게 툭 밀었어요. 툭 밀어서 밀었더니 이 자폐아인 아이가 막 엄마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발로 밀었다고 막 때리는 거죠. 프랑스에 나오는 마일리도 이제 여기 이런 이제 자폐아들을 위한 것도 많이 내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은 거의 사람이죠. 대상자가 볼 때는 거의 사람이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문제냐, 어른도 똑같습니다. 일본에 게이트박스라고 있는데, 게이트박스에 이제 홀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이게 게이트박스 안에 캐릭터가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어요. 2017년에 만들었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 네이버의 그 계열사인 라인에서 이걸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팝니다. 150만원에 팝니다. 일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행복해하죠. 일본 청년들 머스트 아이템 1위입니다. 아이템 1위 꼭 가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건 소셜 AI라서 감정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셨죠. 뭐 그다음에 컨텍스트 이해라고 해서 어제 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어제 부장님 그 부장님 오늘도 잘 지내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집안에 이걸 하나 모셔놓으면 진짜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인공지능이 이제 의인화돼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죠. 푹 빠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에 푹 빠져서 결혼하겠다. 홀로그램으로 결혼하겠다. 하츠네 미쿠라고 이제 홀로그램으로 존재했던 걸 인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TV에 한번 나왔어요. TV에. 실제 결혼하고 이 하츠네 미쿠가 공연할 때 이 대파를 많이 쓰거든요. 대파를 가지고 신랑 입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청년이 설마 이럴까? 자, 중국의 한 사람은 중국의 공학 과학자예요.
이 사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잉잉이라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중국 공안당국한테 결혼 승낙해달라 요청을 했고, 프랑스 로봇과학자도 임무바타라는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이야기했죠. 2018년에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을 전자인간으로 명칭하는 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전자인간. 그래서 법인화시키는 작업을 발의했는데 그게 너무 시기상조라고 해서 나중에 없는 일로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법인화시키는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인화됐을 때 걔한테 기본권, 인격권을 줄 거냐, 인격권을 줘서 결혼도 하게 하고 상속도 하게 할 거냐는 부분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호주 연방법원에서 인공지능이 개발했던 특허가 있는데 그 특허권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한테 주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손주 며느리가 인공지능이 올 수도 있고요. 손주 사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막는 역할을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남용하고 중독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사만다라는 것은 스페인에서 만든 450만 원짜리 배우자 로봇이에요. 배우자 아내죠.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 하모니는 1,800만 원짜리입니다. 1,800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 값인 배우자 로봇인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에요. 리얼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주문을 받습니다. 눈동자 색깔은 먹고 뭐 머리 색깔은 없고 키는 어떻고 다 하고요. 다 이야기도 하고 부부관계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너무 비싸니까 이제 회사에서 대량 구입을 하죠. 여기 하모니, 솔라나, 헨리 남자들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매춘업을 합니다. 매춘업. 그래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호가 캐나다에 만들어졌고 2018년에 휴스턴에다가 2호점을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막 반대해서 못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꿈틀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성인 아이돌, 성인돌인데 성인들 로봇, 성인들의 성인용 인형인데 걔는 인공지능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조만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죠. 얘랑 결혼하겠다 하는 거죠. 얘랑 결혼하겠다. 자, 이렇게 로봇이랑 성매매를 하게 되면 성매매 방지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매매 방지법이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윤리적으로 또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사회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윤리 문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해킹. AI 스피커 집에 한두 개 다 있으시죠. AI 스피커가 작년에 고려대학교 그 보안하는 팀이 우리나라 뭐 외국의 스피커, 우리나라 스피커 전체를 다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얼마나 잘 뚫릴까? 평균 한 350개 정도 다 뚫립니다. 350개 취약점이 있어서 뚫으면 다 뚫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 스피커랑 대화했던 거, 인공지능 스피커 어떤 프라이버시가 바깥으로 노출될 수 있고요.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으로 피자가 한 50박스가 배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해킹을 해서 그 집 스피커를 통해서 주문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으로 들어가겠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킹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 가운데서 특히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컨테이너가 잘못되면 해킹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요즘에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로봇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실버를 위한 로봇도 실버 세대를 위한 로봇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킹당하면 큰일 나죠. 이게 노인들을 해코지할 수 있고 이건 영화인데요. 그 영화 중에 보면 자율주행자를 해킹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하는 장면인데 그게 요즘 해커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 대회가 있습니다. 해킹 대회.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어권을 가져오기 위한 해킹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자율주행차 해킹당한다 그러면 잘 안 사용하겠죠. 자, 오용과 남용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딥페이크인데요. 얼굴을 합성하는 거죠. 한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마가 한지도 않은 동영상, 연설 동영상이 있었고요. 옆에 있는 감독이 오바마를 흉내내서 만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동영상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들지 않은 동영상,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얼굴 합성하는 것들은 어디 가장 많이 쓰이냐면 포르노에 많이 씁니다. 포르노. 그래서 포르노에다가 우리나라 케이팝의 유명한 가수들 얼굴을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합성한 게 눈에 보여요. 저 합성한 거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만든 건요, 합성했는지 안 했는지 전문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여배우가 찍은 동영상처럼 되는 거죠. 포르노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딥누드라는 게 있어요. 2019년에 딥누드는 뭐냐면 동영상 속에서 이 딥누드를 돌리면 그 여자들이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죠. 남자들은 다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딥누드를 돌리면 여자들만 다 벌거벗은 상태로 다 바꿔줍니다. 신기하죠? 신기한데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포르노 동영상을 학습을 해서 엄청나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체형과 몸 포즈에 맞는 형태로 다 바꿔주는 거죠. 이거 $50 주고 팔았습니다. $50 주고 팔았는데 나중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여성단체가 막 난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50를 다 반환해주고 프로그램을 폐쇄합니다. 폐쇄를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에 P2P나 이런 데 가시면 딥누드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뜨거든요. 옛날에 이제 포기하기 전에 있었던 버전 받아가세요. 근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의 그거의 한 90%가 바이러스입니다. 그 중에 한 10%는 진짜긴 한데 그 10%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PC, 휴대폰 다 날라갑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에 뭐가 있었냐면 딥페이크 하나 가지고 MRI나 CT의 그 영상 있죠. 뭐 폐사진, 간 사진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정상적인 간에다가 암을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암이 있는 사진을 정상적인 사진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의대 교수들한테 예, CT갱이라는 건데 그걸 한 다음에 판별하라고 그랬더니 판별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들이 막 흉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윤리 문제 있고요. 뭐 이루다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 5분 정도만 마지막 하나만. 이거는 이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죽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파일을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텐데 링크를 보시면 제가 최근에 YTN하고 인터뷰했던 게 뜨는데요. 아마 올해 작년 말에 엠넷에서 그 거북이의 터틀맨을 다시 인공지능으로 살려서 공연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요. 이 터틀맨이 불렀던 노래가 그 이태원 클래스의 주제곡이었던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틀맨이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이 돼서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죠. 가수 생활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가수들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기획사에서 열심히 10년간 연습생을 했던 사람들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죠. 기존의 가수 돌아가셨던 분들은 팬클럽도 있고 음악적인 재능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취입하면 성공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 건데 자기의 딸, 7살 난 딸을 다시 인공지능으로 만났던 사건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 MBC죠. 사람들이 딸아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장사한다 막 이런 비난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이별 과정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허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지금 보시면 여기 비나라는 사람은 실제 지금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이 사람 남편이 재벌이에요. 그래서 돈을 엄청 들여서 비나하고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 와이프가 죽어도 자기는 이 비나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뭐 루이라든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릴 미켈라 이런 사람은 인터넷에서 쇼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고, 또 여기 보면 LG에서 만든 김내아, 삼성에서 만든 샘, 그 다음에 신한라이프 TV에서 광고 많이 나오죠. 이 사람 보신 적 있죠. 광고에서 로지. 진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가상의 인공지능이 만든 캐릭터입니다. 최근에 펄스나인의 회사가 11명으로 구성된 가상 걸그룹 만들었습니다. 11명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1명이 다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서 그룹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산 사람의 직업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이수만 씨가 운영하고 있는 SM에서 걸그룹 에스파랑을 만들었는데, 실제 사람 네 사람, 그 다음에 사이버 가상 인물 네 사람에서 8명이 공연합니다. 이제 이게 기획사한테 너무 좋은 게, 뭐 실컷 키워놨더니 갑자기 학폭 사건, 뭐 스캔들 이뤄지면 갑자기 투자했던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상 가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피곤하지도 않고 스케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기획사, 연예 기획사에서 이 가상 인물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에 흐르고 있는 이제 그 철학이 있는데,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게, 트랜스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의 트랜스라는 건 원래 이제 인간을 초월해서 가는 거다라는 건데,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한 4, 50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7, 80대, 8, 90세 가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당뇨 환자들이 당뇨약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도 심고, 그다음에 의족도 달고, 뭐 보청기도 끼우고, 그러면서 생명이 이렇게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거는 결국 자연인 플러스 기술들이 이렇게 융합된 거다. 그래서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생명이 점점 연장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죠. 지금 보시면 의족을 끼우고 뛰고 있는 이게 이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왔을 때 은메달 땄던 사람이죠. 영화에 나왔던 거죠. 군인인데 이런 장비를 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에 안에 장착하든지 입고 있든지를 통해서 사람 능력들이 막 커지는 거죠. 이런 게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냐면 이제 뇌를 바꿔치기 하는 마지막 단계는 뇌죠. 뇌까지도 바꿔치기 해서 과거의 뇌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바깥쪽에 백업받은 다음에 새로운 뇌에다가 이렇게 다시 집어넣죠. 새로운 뇌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새로 만든 복제해서 만든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증받은 인간한테 내 기억이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영생하는 거죠. 영생.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갑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기 시작하면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결국 이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진화론입니다. 이거 진화론. 진화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거의 물질의 산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기술과 물질을 섞어버리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기술을, 야, 이 기술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쓰신 책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 호모데우스의 호모는 뭐냐면 호모가 사람이고 데우스가 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신이 된다 이거예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된 인간. 그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넘다드는 거죠. 뭐 그런 책들. 이 사람 그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즘 철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유신론이 아니면 거의 다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도 물질이 하나고 돌멩이도 이게 돌멩이로 태어나서 그렇지 다른 걸로 태어났으면 사람처럼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다. 따라서 사람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거다. 너도 환경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겉으로는 환경운동으로 나옵니다. 환경운동. 너무 탄소 줄이는 거, 환경 회복하는 운동. 이런 쪽에 그 백그라운드 되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이고요. 요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생명과학,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의 뒷단을 받쳐주고 있는 이론이죠.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연구하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 진화론자, 무신론의 포스트 휴머니즘이었는데 유신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이거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가운데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지금 유치원에 작년에 재작년에 발표했던 거거든요. 사람 머리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링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사람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읽어서 바깥에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족을 못 쓰는 사람, 루게릭병 걸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문 열어줘라고 생각하면 진짜 문이 열리는 거죠. 커서를 위로 올려 그러면 생각하면 그걸 읽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파를 통해서 뇌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바깥에 꺼내는 단계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뇌 속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거는 1차고 이건 쉬워요. 사실은 읽는 거는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밖에 꺼내놓은 뇌의 데이터를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리스토어, 복제하는 거죠. 이것까지 하면 그들이 말하는 영생이 되는 거죠. 영생. 저는 그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에 있는 존재는 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막 하는 거라서 기본 전제 조건을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는 미래학자들한테 필독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로나가 되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당겨졌어요. 네, 당겨져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의 한 4, 5년이 앞으로 당겨졌다. 그거에 관한 유명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라는 게 원래 이제 초월하다는 뜻이고 버스라는 게 유니버스죠. 이게 버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옛날에 메타버스를 했다가 혼났어요. 발음이 verse인데 그렇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냥 한국적 발음은 그냥 메타버스 그럽니다. 미국 발음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한다는 전 세계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 2억 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2명 중에서 1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제페토입니다. 제페토에 블랙핑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팬사인회도 하고요. 포트나이트라는 이제 이것도 게임인데 이거 게임인데 거기에 트라비스 스콧이라는 랩 가수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공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가상현실 그렸는데 최근에는 그 가상현실이 워낙 그 안에 몰입도가 좋아지고 속도도 좋아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찌가 제페토 안에 쇼핑 숍을 만들었고 구찌가 로블록스라는 또 게임 안에다 만들었고요. 블랙핑크가 제페토 안에서 팬사인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누군가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네, 민주당의 모 후보 얼굴이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입니다. 이분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유세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메타버스 안에 공간들을 넓히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메타버스 안에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교단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황이 되시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몰리는 곳에 그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이 표로 보이잖아요. 표로 보이고 구찌 같은 데는 이게 결국 물건을 팔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이 들어와서 뭔가 쉴 수 있는 곳이고 뭔가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교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쭉 넘어가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1장에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언어 흩어버리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참 신기해요. 왜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냐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언어를 흩어버렸죠.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영성,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모여서 막 이렇게 협의하면 엄청난 지혜가 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도 못 말릴 정도의 일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바벨탑 이전으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다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죠. 다시 소통이 좋아졌죠. 그래서 유전자 인간 유전자 개념 지도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유전자 조작도 하는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줬고 인간 복제도 가능해졌고
뭐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도대체 말세 아니야? 지금보다 더 심한 기술이 나올까?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직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를 흩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지만, 이제는 뭐냐면 다시 이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소통이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벨탑 이전으로 복귀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을 사는 이 종말 시대, 그래서 저는 이제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말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뭐 에스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가서 부르짖어라, 백성들한테 부르짖어라. 그래도 그들이 목이 곧고 귀가 단단해서 듣지 않을 거다, 귀가 막혀서 안 들을 거다. 하지만 너는 가서 부르짖어라. 이게 이제 종말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인데, 지금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많은 기술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인간을 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이야기도 하고 할 건 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들이 혹시 안 들을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를 살면서 가졌던 답답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회가 제가 이전에 코로나 전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 온라인 헌금 하십니까? 그랬더니 온라인 헌금을 한 30%밖에 하지 않아서, 제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은 옛날처럼 지금은 현금으로 돈을 받지 않고 다 이체되는데, 교회 11조 원 헌금하기 위해서 ATM기에 가가지고 다시 헌금을 뽑아가지고 내면 또 교회 헌금 위원들이 그걸 다시 또 은행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이 잠깐 유출하는 건데, 그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문화가 아닙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게 너무 세상적이다 막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되니까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었던 교회는 헌금의 타격을 별로 안 받았는데, 온라인 헌금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교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헌금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를 보고, 아까 제가 메타버스 안에다가 뭘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교회 주일학교도 예를 들어서, 야, 오늘은 우리 노아 아저씨, 노아 할아버지나 모세 할아버지 만나러 갈까? 그래서 이제 요 3D 고글을 쓰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콘텐츠들을 교회에서 좀 개발하면 참 재밌겠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걸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그걸 하는데 교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 접합지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소한 그들이 하는 것들은 좀 해주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배우는데 학교 뭐 무슨 교육을 배우는데 외부에서는 가상현실 같은 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해줘야만 교회가 청학동이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세상이 바뀌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나 빨리 바뀝니다. 저는 뭐 거의 뭐 폭발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녀이신 분들은 학습 능력이 막 수학 능력이 막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세대고 마지막 주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에스더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한테 모르드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뭐 전쟁터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필이면 이때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막 바뀌는 때 왜 태어났느냐.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시대에 맡아야 되는 사명들이 뭘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 한국교회나 크리스천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인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직업이 자주 바뀌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역량을 잘 갖춘 영적 인재를 길러야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하고 연결 공간을 잘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교육 시스템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분배의 역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창업,
이야기죠. 스타트업,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정도를 고민을 하셔서 청년들을 고민하는 거를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키우고 미래를 키우고 교회의 후소 후배들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안 밑에서 무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주도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바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게 핍박을 받는 길이라고 해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소리를 사실 교회밖에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되면 될수록 성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 온오프 공동 모임을 많이 해서 이런 위드 코로나, 코로나 시대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교회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갈지 전략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이 굉장히 빨라서 소화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 여기까지. 네. 하고, 아, 교수님. 네, 화면 공유는 이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교수님. 네. 예. 좀 이해하셨나요? 저 걱정이 많이 돼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서. 네. 아, 대단합니다, 교수님. 그 귀한 시간. 자, 우리 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소리 들리십니까? 아,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있으시면 혹시 교수님한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 아, 네,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그냥 그 주변 얘기로만 들었는데요. 네. 오늘 핵심적으로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니까 저도 도움이 됐지만 우리 교우들한테도 퍽 이해가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 네. 네,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음에 또 강의를 요청할 때. 네네네. 뭐 사실 저는 뭐 교회에서 강의 부탁을 하면 일단 영순위로 가기 때문에요.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4차 산업의 역량, 유네스코 역량. 네. 네,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제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있어요. 네. 언제 한번 조만간 다시 네. 한번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이야기를 전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 조 박사님께 드렸는데 그 네, 파워포인트는 네. 공유하지 마시고 PDF는 교인들한테 다 공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네. 아, 우리 교수님 이렇게 또 네,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르신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좀 나상설 장로입니다. 아, 네, 장로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나비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네, 제가 그 명성교회 성도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나비 넥타이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아, 아닙니다.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서두에 또 말씀하셨고. 네.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사회와 연결 공간을 마련하자, 네. 이용하자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하나는 마침 그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와 온오프라인 공동체 연합 모임 같은 거 네. 성찬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성찬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 가지를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여기 지금 마침 화면이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평생교육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평생교육 가운데 이 평생교육하고 지역 연결 공간하고 많이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게 코로나 전부터 제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요. 요즘은 뭔가를 계속 새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게 자격증이 됐던 무슨 뭐 창업이 됐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 됐든 뭐 악기라든지 뭐가 됐든 그걸 이제 열어서 그거를 이제
그 교회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다 제공을 하죠. 교회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한테 예, 그 요즘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면 공부방 같은 걸 카페에서 많이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스터디룸을 카페에서 네.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 교회 공간의 회의실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지역 사람들한테 이렇게 타임슬롯 같은 걸 정해서 오픈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치해 주고 이렇게 봉사를 해 주면은 의외로 그리고 이제 뭐 그런데 공간에 약간 교회의 특성을 조금 없애는 형태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1층을 아예 그냥 카페로 교회가 아니라 아예 카페로 여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어느 교회는 뭐 운동이나 어떤 교육시설로 만들어서 이제 2층부터 교회를 쓰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들을 기독교 색채를 내지 않으면서 주변에 와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교회에서 주관하지만 교회에 워낙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와서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꼭 교회 안 나가도 특히 이런 건 어디가 많이면 시골에서 많이 해요.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마을회관 같은 데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시골에 있는 읍이나 면 같은 데서 교회의 마을회관을 같이 져주는 거죠. 져줘서 교회가 그냥 마을회관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도 그런 공동의 공간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성찬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마다 사실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를 봤어요. 이 로테이션을 하더라고요. 나오는 순번을 정해서 매주 성찬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을 해서 10분의 1씩 나온다고 그러면 10분의 1이나 뭐 아니면 좀 더 교회 공간이 크면 뭐 90명까지 나올 수 있으면 그분들께 돌아가면서 계속 성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찬과 세례도 뭐 대개는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수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이런 때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온라인에서 뭐 사이버 예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이버 예배나 이런 것들이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거든요. 성찬이나 세례는 사이버를 할 수가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헌금도 다 사이버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얼굴을 부딪히고 봐야만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면 이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이제 멀어졌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좀 교회 중심의 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교수님. 네. 야, 서울 여자대학교 저기 그 소개도 좀 잠깐 오셨으니까 한번 하시죠. 아, 네. 믿음 안에서 귀한 교회, 네. 귀한 학교인데. 서울여대 네. 저기 초대 이사장님이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참 많이 고생하시면서 해놓으셨고 지금도 요즘에 여대가 위기죠. 왜냐면 여학생들 여대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남녀공학 가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한 거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인성교육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돌아와서 몇 주간 이제 인성교육관에 들어 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인성교육 가운데 AI 윤리 뭐 인터넷 윤리, 사이버 인성이죠. 그런 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서 혹시 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 네. 기도 제목이 뭔가 한두 개 좀 더 있어야겠다 그러면 서울여대를 넣어서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예, 크리스천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난 학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고 가끔 동문회 가면 교수님 뭐 신앙 좋으시다 하더니 진짜 배울 점이 많네요. 예, 저희들이 많이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다르신 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목사님. 아이고 팀장 알아서 하세요. 예, 감사해요. 현재 늦은 시간 괜찮지만 김민 교수님 괜찮으시면 우리 목사님 축도 좀 네, 좋습니다. 받고 네. 예, 이 시간 네.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많이 듣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쉽고 유익하게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대응하며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세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나 잘 알지 못했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의외로 수월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 말씀들을 많이 나누실 때 각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마다 큰 도전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사역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드러내시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오늘 참으로 유익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팀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써서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팀들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들 위해 복을 내리시고 우리 명선 가족들을 더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김현준 선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기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